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보험 시장이 과열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다퉈 상품을 내놓다가 손해율 악화로 수개월 만에 판매 중단 사례에 이르렀던 과거 치아보험 사태와 빼닮아 있는데요. 금융감독원도 공시체계를 개선해 분쟁의 소질을 줄일 계획입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올 들어 생명손해보험회사 10여 곳이 경쟁적으로 치매보험 상품을 내놨습니다. 중증에서 경증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보험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77만여 명. 치매환자 1인당 간병비는 연간 2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실관리에 실패했을 경우 뒤따를 부작용입니다. 무턱대고 판매 경쟁에 몰두하다가 향후 손해율이 급등하면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따라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장이 축소됐던 과거 안보험 치아보험 사태와 빼닮았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벌써 KB생명과 미래S생명 등의 출시 2개월 만에 치매보험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매일자 우리 우리가 통계가 정확게 축적이 많이 안 돼있지 않다 보니까 보험 금지급 추이 예측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금융당국은 불안전 판매로 인한 과다 민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침해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해 분쟁이 생길 여지가 큰데다 상품의 보장 범위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곳들도 허다합니다. 보험협회 공시를 봐도. 급여비 항목에 장기 요양진단비라고 뭉뚱그려 치매 보장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안에 보험협회 시스템을 손질해 경증·중증 치매 보장 여부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